교수님,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예, 먼저 그 스가 총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도쿄 올림픽 개최, 거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지 서명이었죠.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네, 예. 지지는 일단 있었지만 네. 개최한다라는 노력에 대해서 지지한다. 좀 후퇴했어요. 아, 일본 사람들도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데. 네네. 바이든은 바이든도 애매하게 하네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오염수 문제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바다에 방류한다. 이것을 그 역시 지지 선명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네. 이것도 바이든의 입에서는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블링켄 쪽에서 네. 역시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데 지지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이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블링컨만 다 시키네요. 예, 그렇죠. 예. 미국도 네.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죠. 예. 그 잘못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가는 네. 또 미국 내에서도 네. 그 이런 데 그 판사는 예.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네. 그 항상 그렇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 그 북한에 위한 네. 여기에 대한 지지 선명을 더 기대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네. 우려라는 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회담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의 생각도 좀 있었지만요. 네. 미국 쪽의 요구도 네. 상당히 있었고 네. 일본은 그것을 네. 받아들였습니다. 네. 미국은요 지금 그 중국하고의 대결을 아주 그 강하게 세계 앞비를 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중국 vs 예. 민주주의 미국. 이것을 더 세계에 각인시키고 싶은 게 네. 바이든 정권입니다. 예. 2월에 또 유럽 전산들하고 온라인 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때는 그 중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유럽 전산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네. 마크론이라든가요.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중국에 대해서 일체 네.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요 예. 미국 편에 완벽하게 서서 네. 중국에 대해서 대결적인 자세를 선명하게 내주는 네. 상대가 일본밖에 없군요. 예. 먼저 그 일본에서 네. 그런데 그 미국 쪽의 그러한 예. 그 요구를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일본 예. 쪽에서 예. 그게 예. 예. 스가라기보다요, 니카이라기보다 네. 자민당 내 예. 외교 부회 네. 거기가 또 아주 간성 극우예요. 예. 예, 자민당 외교 부회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다져야 한다. 네. 예, 그리고 생각 여도 문제 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네.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쪽에서 그러면 대만 문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네. 거기에 일본 쪽에서는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렸군요. 예, 이게 대만하고 중국의 지도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대만 해협입니다. 네. 그래서 3월 16일에는 2+2 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선명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네. 거기에 중국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예. 4월 5일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있잖아요.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의 모태기 외상에게 네. 왜 미국 쪽의 선동에 넘어갔냐 이런 식으로 전화회담에서 항의를 했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계속 또 미국한테도 압박을 넣었어요. 네. 이번에 미일
전상회담에서 대만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곳으로 또 오겼어. 예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예 걱정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것은 스가나 니카이의 신념에서 나온 것은 절대 예, 아니고 예.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극우파 쪽에서 스가를 이제 내려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전 문제를 고려한 네.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중국 측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구를 또 삽입했어요. 이번에 중국하고 대만의 네. 문제는 그 병파 쪽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네. 이 문구도 삽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네. 이게 현재 일본에 돌아간 스가 총리에게 비판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대만 전선에 끌어들인 거 아니냐. 네. 예. 그런데 생각 요르도에서 문제가 혹시 일어나고 네. 그때 미군이 진짜 도와줄 수 있겠냐.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이러한 예. 그 예. 문제가 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대한 그 미국 언론의 관심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홍콩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그 위그르 문제 있잖아요. 네. 그 인권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일본은 가만히 있는 거냐. 네. 그 질문을 하려고 네. 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자들을 거의 다 배제시켜가지고 코로나를 이유로 많이 줄였어요. 인원수를. 네. 예. 바이든도 일본을 그 대만 전선에 끌어들이기 네.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뭐 햄버거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햄버거도요. 사실 그.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햄버거 란치만 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햄버거 점심을 하는 사진인데요. 네. 네. 일본에서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가족 사진을 또 보여주면서 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좀 네. 구축하려는 예. 그러한 20분이었다. 뭐 어떤 신문은 왜 20분밖에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예. 신문은 그래도 전체적인 확대 회담까지 예. 생각하면 2시간 50분이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 2시간 50분은 미국이 대만 전선에 일본을 네. 끌어들인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중국이 뭐 보통 노발대발하는 상황이 아닌데 경제 보복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